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민소매 남자이 민 티. 뒤판 아니 앞판. 앞판 다시 뜰게요.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이렇게 실 일단 여기까지 다 똑같이 뒤판하고 똑같은 길이까지 떴어요. 이렇게 해서 뜨고 그다음에 이제 줄이기 똑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복습하면서 해볼게요. 여기 실 구멍 난 거에다가 타리를 집어넣든 뜬 거를 집어넣든 매듭을 잡 한번 매듭을 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도안은 같이 올려드리면서 볼게요. 겨드랑이 줄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뱅뱅 돌린 거를 이렇게 펴고 이 구멍에 앞전에는 타리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 구멍을 좀 벌려가지고 뜬 거를 집어넣기. 뜬 거를 쭉 집어넣어서 여기를 쭉 당기면 매듭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줄이기로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기둥. 이 기둥에다 바늘 꽂고 실은 자연스럽게 당기지 않게끔 갖고 와서 쫙 펴주시고 사슬 3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한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또쭉 갑니다. 뒤에 여섯 칸 남을 때까지. 일단 다섯 칸에서 줄일 건데 일단 여섯 칸에 반까지 뜨고 모아뜨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쭉 뜰게요. 한길긴뜨기 쭉 뾰로롱 넘어갑니다.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까지 왔어요. 여섯 번째 칸으로 샜을 때 여섯 번째까지 왔으니까 여기를 일단 뜨고요. 코로 해야 되니까 일단 보기 편해 10, 10 세기 편하게 요 칸으로 했으니까 혹시나 저같이 단이 아니면 요 칸, 요거 숫자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그다음 여기를 두 개를 없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요거하고 얘 하나 건너 다음 거하고 모았다야 되니까 이렇게 뜨시고 다시 한칸 건너 그 다음 거를 가져다가 한꺼번에 쭉 해서 줄이기.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세개 하고 하나 건너 그 다음 거에 뜰 거에 돌려서 한칸 건너 그 다음 칸에. 그래서 모눈뜨기로 봤을 때한 칸씩 없어지는 거예요. 코수가 두 컷씩 줄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쭉 끝까지 가서 뒤에 가서도 또 같은 방식으로 모아뜨기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아뜨기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서 뒷판하고 똑같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앞판은 앞에 좀 트임을 할 거예요. 거기서 줄이기 다한 다음에 트임할 때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 됐어요. 여기 중앙에 이제 분리하려고 가운데 표시를 했어요. 이 칸수로 보면 22, 22 칸인데 기둥이면 요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둥을 빼고 양 옆에 여기까지만 뜰 거예요, 각각. 그래서 이쪽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쪽은 나중에. 실이 여기 먼저 달려 있으니까, 여기 전까지만 일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늬대로 뜨면서, 라운드 파기 전까지 올라갈 거예요. 세개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해서, 이제 코 줄이기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슬뜨기 3개 1개 1코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나중에 끝에 왔을 때코 끝을 잘 찾아주셔야 줄어드는 거를 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뜨고 끝으로 갈게요. 이 중간에 표시한 분리 앞에 트임하는 위치까지 쭉 갑니다. 네, 이렇게요.
지금 여기 중심선이잖아요. 이 중심선을 딱 쫓아가서 맨 꼭대기에 다시 한번 표시했어요. 얘는 빼고 얘는 중심선이라 코 이제 안 떠요. 이쪽에도 반대는 여기서부터 한 코를 어차피 홀수코라 얘는 그냥 중심으로 놔두고 테두리 돌릴 때 짧은뜨기 여기 살짝 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려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만 뜬 다음에 테두리 돌릴 때할 거니 가서 여기서 이제 돌려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개 뜨고 바로 옆에 코부터 그대로 떠서 끝까지. 지금 얘를 몇단뜰 거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뜰 거예요. 일곱 단을 쭉 이렇게 뜨고 뭐 라운드 돌릴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쏘리 쏘리. 죄송해요. 여기 이제 무늬뜨기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갔네요. 무늬뜨기로 가야 되는데 세 개가 아니라 네개 떠서 모눈으로. 근데 모눈으로 가기 전에 지금 여기가 요거 중앙이라 여기다 하나는 일단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이 밑에 모눈뜨기하고 안 맞으니까 칸이 여기는 두 개가 두 코가 생기고 그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한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뜨고 한칸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일곱 단을 뜨고 옵니다. 일곱 단뜰때 이거 무늬 저처럼 헷갈리지 않게 무늬 하면서 그래서 하나 둘이니까 중간에 한번더 무는뜨기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일곱 단 뜨고 아유 사슬도 빼먹었네. 사슬 뜨고 일곱 단 뜨고 라운드 할때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 7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단을 트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라운드 목을 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이제 여길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한번 또 실을 매듭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실 구멍을 크게 한 다음에 끊지 않고 매듭만 지고 실을 끌고 가면 돼요. 어차피 실 정리가 이건 다 먹혀 들어가서 테두리 할때이 실을 같이 뜨면 되기 때문에 늘어진 실은 여기 매듭을 딱, 매듭을 넣어서 매듭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칸이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여기는 칸이 아니라 코니까 빼고 하나, 칸수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이에요. 그리고 어깨 코수가, 어깨가 우리가 뒷판이 아홉 칸이 남았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이렇게 돌렸을 때, 10칸 중에 5칸을 먼저 하나 둘셋넷 5칸을 먼저 한꺼번에 싹 해요. 그래서 여기 5칸 라인 여기에다가 바늘을 끼고 겨드랑이 할 때처럼 겨드랑이는 4칸을 먼저 했는데 여긴 목이니까 라운드가 조금 깊게 파줘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줄이고자 하는 거에 한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게를 먼저 한번 딱한 다음에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을 여기 여유 있게 이게 딱 땡기지 않을 정도로 남겨놓고 사슬을 세 개를 뜨시고 여기서 또 바로 줄이는 거죠. 겨드랑이 하는 거하고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세코 뜨고 하나 둘 건너가서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여기는 무늬 구멍 아니라 그냥 한길긴뜨기니까 쭉 떠주시면 되죠. 그리고 끝에는 어차피 똑같아 줄이기 없으니까 끝까지 다 가서 여기를 딱 해주고 여기 올 때마다 앞부분에서만 안목 라운드에서만 줄이기 그래서 다섯 칸 줄였으니까 다섯 칸더 줄이고 나머지는 쭉 평으로 올라가면 돼요. 무늬뜨기 하면서 또 다시 있다가 오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얘 요거 라인이고 여기가 여기 라인이고 그래서 요거 라인하고 두개 빼고 한칸 건너서 끝에 이 부분을 껴서 두개 줄이고 두개 빼고 한꺼번에 그래서 또 줄여주는 거죠. 돌려서 다시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개 하고 한칸 건너서 한 칸. 한 칸이 아니라 이제 한 코죠. 한코 건너 두 번째.
여기까지는 일단 줄이는 거니까 줄이는 거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무늬뜨기 사슬 하나 뜨고 한 칸 건너 한코 건너 다음 거 다시 한코 건너서 여기 지금 무늬뜨는 모눈뜨기 요 칸이 이 밑에 이 라인하고 타고 맞아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게 앞뒤로 돌리기 때문에 찌그재그는 해도 그 라인이 따라서 맞춰줘야 코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맞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늬뜨기 할 때는 하나 건너 하나씩 하나 건너 모눈뜨기로 뜨시고 한길긴뜨기로 쭉 뜨실 때는 코수로 해서 맞춰주시고 하나 빼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돌아와서 또한번 줄이고 여기 아홉 칸될 때까지 하나 둘 셋이 두번더 줄여야 되죠? 그래서 다 줄인 다음에 뒷판하고 기장 맞춰서 무늬대로 뜨시면 돼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가서 한 번만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만 줄이는 거는 다 됩니다. 네, 여기요. 밑에 모눈뜨기 모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요 기둥 위에 한번 뜨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해야 되니까 남겨놓고 그 끝에 여기 기둥에 껴서 두개 빼고 한꺼번에 빼면 줄죠. 그럼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요번에 한 번만 줄이면 끝나요. 그래서 세개 뜨고 한 카우 건너서 한코 건너고 여기다 하면은 이제 줄이는 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뒷판에 맞춰서 평으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다 뜨고 보여드리고 반대편 할 때로 넘어갈게요. 네, 이쪽 앞판 다 떴어요. 그래서 여기 평다 뜨고서 코수 19코 똑같이 앞판하고 남았을 때 여기도 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쳐서 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매듭을 짓는데 여기는 실을 지금 끊어야 저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실을 좀 넉넉하게 끊어 놓으세요. 지금 여기 앞판 뒤판 어깨 붙일 때 여기 있는 실로 좀 쓰게요. 지금 떠서 짧은뜨기 빼뜨기로 할 거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아도 잡고 뜰수 있을 만큼 한몇 메타 정도 이거에 한 수십 배면 되겠죠. 그 정도 실을 좀 잘라서 묶어 놓으시고 반대편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끊고 얘를 돌돌돌 말아서 감아놓고 감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핀 매듭 쳤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붙여놓고 이제 여기 앞에 반대편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 중심 이제 이게 필요 없을까요?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실을 안 달랑거리게 묶어놓고 여기서 일단 찢는 다음에 여기 반 가다가 안 갔으니까 요거 한코 빼고 여기 옆에부터 그래서 옆에부터 해서 실을 연결해서 뜨면 돼요. 그러니까 이한 코만 빼고 양옆으로 하나씩 들어간 거니까 여기를 실을 또 이렇게 한번 뺀 다음에 바늘하고 실 사이에 실을 한번 엮어주고 사슬 3개 하나 둘세개 뜨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이번에는 모눈뜨기가 아니라 그냥 다 한길긴뜨기 뜨는 칸이니까 쭉뜬 다음에 그 다음에 무늬뜨기 하고 여기 지금 오른쪽 한 것처럼 봐서 오른쪽 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줄이는 위치가 이제 여기 앞쪽에서 하기 때문에 반대로 뒤에서 오다가 덜 오는 걸로 가는 거예요. 대칭이니까 일단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 7단 여기 반대편하고 똑같이 7단 뜨고 연결할게요. 네, 여기에 7단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은 단수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바늘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덜 가면 돼요. 얘는 이쪽은 끝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을 끌고 갔잖아, 이렇게요. 반대 대칭이라 반대편에서는 덜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남기고 여기를 줄일 거라 요번에도 여섯 개 남기고 일곱 번 여기까지만 뜬 다음에 여기서 여기 두 개를 줄일 거예요. 그럼 일단 거기까지 쭉 갈게요. 세 개 뜨고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없어질 거고 아예 없는 거고 여섯 번째에서 줄여야 되니까 일곱 번째에 반 하나 떴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마치는 여기 부분 두 개 줄이고 두 개만 빼고 다시 하나 둘 건너가서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빼고 한꺼번에 다 빼고 그 다음에 돌려서 사슬 세 개 뜨고 반대편하고 이제 같은 방향 방법인데 이쪽 오른쪽 왼쪽 사용이 반대가 되는 거죠. 세 개. 그래서 여기도 한 칸 띄고 그 다음 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줄이고 그 다음에 쭉 이런 방식으로 해서 먼저 반대편 했던 거하고 같아요. 이쪽이 이쪽이고 이쪽이 이거 좀 지그재그 된 것뿐이고 들어갈 때는 사슬 3개에서 한 칸 건너 끝날 때는 모아뜨기 똑같아요. 그것만 해서 하고 똑같이 라우코 되면 네. 실 바로 그거 갖고 연결 마무리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